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20일 토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고배당이 터지진 않았는데 군데군데 대가리 인기 1, 2가 역시 많이 부러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배당이지만 제주 이경주에 1번, 5번, 5번, 1번 3.2배짜리 완장 한 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제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 바로 김용섭이의 4번마 돈뽀따리였습니다.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쌍대가리로 들어와졌죠. 깔끔하게 10.8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때렸고요. 뭐 3복승은 물론이고 3쌍승 63.5배 돌돌마리로 시원하게 한구라 A급 승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에서 또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2번마 꿈오름인데 불안한 인기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로 4번 몬딱을 놓고 아나짜리 직전에 덜 같은 놈 5번마 전설마을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4번 5번 완장으로 셀이 갈겼죠. 복승식 15.4배 한방 쌍승식은 뭐 뒤집혀서 53.4배가 나왔고요. 3복승도 배당이 나왔어요. 10번마 행복의 문이 붙어오면서 50.5배 시원하게 한구라 제주 6경주에서 또 조랑말에서 두 번째 상한가가 때려 나왔고요. 자, 다음 부산 5경주 4번 영광의 클래스의 1번 오아시스 레드 뭐 바치기지만 4.0배짜리 뭐 본전 나왔습니다. 이거는 쌍승식은 7.5배.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가 메인 승부였죠. 6경주 8번마 버디버디가 인기 1위 맞냐 9번마 더 베스트 에버 8번 9번이 대끼리로 뻥 뚫렸는데 자 우리의 대가리는 야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점 두 개 찍혀있는 백판이었는데 박재희 기수의 1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쌍복 대가리 놓고 9번 더 베스트 에버 1번 9번 거기에 2번 밀크데이 자 우리 완장은 1번 2번이었어요. 야 아쉽게 완장은 1-3착이고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승부가 20.6배짜리 3복승 28.6배 바로 다음 부산 7경기 역시도 인기 대가리가 뭐였습니까? 뭐 6번마 글로벌 태양이 대가리였습니다. 자 우리 대가리는 전개 잘 빠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서승훈이의 미러클 마린을 놓고 9번마 레이디 베이더 1번 9번 거기에 6번 글로벌 태양까지 12.1배 3복승 11배 자 이렇게 적중이 오늘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못내 아쉽죠. 그래도 특히 부산 4경주 같은 경우도 아나짜리 2번 킹드래곤 대가리 놓고 이거 뭐 7번 광해함성 같은 게 대가리 10번 원더풀 비더 이런 게 정신없이 팔리는데 자 우리는 2번마 킹드래곤 아나짜리 놓고 때렸는데 후차권이 닐리리 만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 많이 꽂혀주고 있고요.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인기 1, 2 여러분들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 배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러분들께 뭐 마번 1로코 2삼 춘실업계 이런 게 아니고 실전 배팅하는 여러분들께서 각을 잡을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조철의 진검다리 방송입니다. 각이라는 게 뭡니까? 아, 이번 경주가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건지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인지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배팅하려고 그러면 구멍수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런 배팅은 평생 경마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먹어도 알고 때리고 믿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비적중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배팅은 야무지게 해야 먹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2489 제주는 245.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드리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당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편성이 덜덜합니다. 자, 그래도 인기마들은 다 있죠. 인기마들은 다 있습니다. 5번마 크리솔 메이저. 이 크리솔 시리즈가 은근히 경마 팬들 돈을 패죽이고 있습니다. 자, 요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에도 자, 5번 크리솔 메이저가 아마 현장 가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 외곽으로 좀 밀려가지고 전개가 좀 불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외곽으로 밀린 게 아니라 얘는 빠각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외곽 사행기죠. 빠각기가 좀 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밖으로 빙빙 돌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크리솔 시리즈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요번 경주에 준비 잘 해놓고 찬스 딱 걸린 약한 상대 만난 이번 경주는 내가 대가리 쳐야 되겠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갖다 꽂을 겁니다. 자, 요놈을 놓고 5번마 크리솔 메이저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몇 경주입니까? 4경주죠,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경주 먹은 돈을 가지고 요번 경주에 업어치기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자, 4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상한가도 한방 가야죠. 메인 승부가요. 주력 한 방이 들어와야 상한가인데 이게 받치기로 들어오니까 참 짜증이 나요. 그죠? 하지만 승부로 때려가지고 받치기라도 제가 오늘 그 인천 연수지점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ARS 목소리가 좀 작았을 건데 거기는 뭐 안에서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철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오늘 조철이 옆에 또 몇몇 분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같이 배팅도 하고
제거 마범도 좀 드리고, 따끔따끔한 거몇개 있었죠. 자, 배팅을 직접 하는 예상가하고 안 하는 예상가하고는 분명히 마번이 다르다 그랬죠. 자, 조철이 메인 승부의 직권 20점이다. 오늘도 역시 인천 연수지점 6층에 스페셜 존에 가서 이런 거 구라치면 다 뽀록나죠? 조철이 가면 얼마를 어떻게 베팅하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십니다. 연수지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구라치면 바로 댓글 올라오죠. 조철은 구라 안 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붙여갖고 왔습니다. 왜? 주력으로 갖다 꽂아야 되는데, 받치기로 몇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배당들이었습니다. 맨 11배, 12배. 구멍추 4방 들여서 11배, 12배면 최하 본전은 하는 거죠. 그죠? 그거 본전도 못하면 배팅을 잘 못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 조철이 메인 승부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가 있죠. 뭔가가 있어요. 복기로 잡아냈든, 조교로 잡아냈든, 뭐, 정보로 잡아냈든, 뭔가가 있어요. 그죠? 조철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질 않습니다. 저는 전개를 위주로 예상을 하는 예상가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전개입니다. 뭐, 조교고, 예시장이고, 뭐고, 소스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조철이 그리는 전개가 최우선이다. 전개가 잘 나와야 대가리로 가는 거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전개 꼬이면 뒤지는 게 경마예요. 그렇잖아요. 자, 요번 경주. 아마 인기순위 대가리가 이 9번 마, 금압 명장일 겁니다. 제가 전개 얘기를 왜 지금 떠들었느냐? 9번 마, 금압 명장이 아마 한 4번 게이트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대가리를 놨을 겁니다. 그런데 대본 경주 안쪽에 이 2번 마 원더풀 웰스 이 말도 안쪽 게이트를 받은 입장으로 선행을 아마 지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8번 마 글로벌 진격대 외곽에서 문세영이가 그냥 바닥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얘는 아마 무빙으로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 9번 마 금압 명장이라는 마필이 얘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 금압 목장장이 조철하고 친구입니다. 뭐 응원은 해주겠지만은 예상하고는 또 별개죠. 그죠? 조철하고 갑장이고 친구고 예전에 42조 김명국 조교사하고 셋이서 제주도에서 같이 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제가 9번 마이 금압 목장에 있는 말들 전화 한 번은 다 알죠. 내용 전화해 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왜냐? 다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얘네 집 말들 금압 목장 말들 다 열심히 갑니다. 뭐가 들이니 말이니 이런 똥나발 부는 소리들 하는 애들이 있으면 엿이나 먹으라 그래도 됩니다. 자, 금악목장 마필인 금악명장이 요번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참 전개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처를 믿고 한번 때려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전개가 가장 잘 나오는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자, 9번 마
금악 명장은 매킹권에 안고만 가는 마필이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완장으로 한 20배짜리 오늘 30배, 40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한 서너 번 때렸는데 아쉽게 1, 3차, 2, 3차 받치기 뭐 이랬어요. 자, 4경주에 멋지게 한번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첫 번째 메인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 경주죠. 과천 8경주. 이게 8경주가 메인 승부가 아닌데요. 왜 8경주가 메인으로 돼 있나? 8경주는 달러박스입니다. 이게 메인 승부가 아니에요. 잘못돼 있네요. 달러박스입니다. 8경주는. 자, 숨어있는 하나짜리. 결론은 9번마 자이언트엠은 아니라는 얘기죠. 8경주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인기 대가리가 뭐예요? 9번 자이언트엠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트 시리즈는 지난주에 메인 승부로 완장 자이언트 세트로 상한가 한방 지져 먹었죠. 자, 리카디마방 뭐 경주거리도 줄었고 최근 끈끈한 모습 3연속 2착입니다. 그런데 조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2착만 계속하는 말들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얘네들은요, 결정타가 없는 놈들입니다. 결정타. 언제 부러질지 몰라요. 자, 4군에 올라와서도 직전 경주 바로 됐는데 직전 경주 편성이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주몽천하가 대가리 팔릴 정도로 편성이 약한 편성이었다. 자, 자이언트엠이 대가리 팔리는데 부담 중량 3kg 더 늘었고요, 덕분에. 최근 보여준 3연속 입상 때문에 얘는 대가리가 팔리는 거다. 하지만 얘는 4군에서 이제 걸음이 그 정도면 다 나왔다고 봅니다. 이빠입니다. 직전 경주도 이빠이. 송재철이가 아주 잘 타냈고. 자, 요번 경주에는 선행 경합에 좀 말릴 수가 있어요. 2번 싹스킹, 7번 아마존킹, 8번 미스찰리도 빠르죠? 자, 2, 7, 8, 9, 네 마리인데, 자칫 외곽에서 우르르 자리가 밀려가지고 외곽만 뺑뺑 돌다가 헛심만 쓰고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9번 자이언트엔 제가 왜 불안한지 이 인기 1위를 왜 놓고 가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 조철한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문자를 받아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문자 신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조철의 징검다리 방송 가서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자, 조철이 9번 자이언트엠은 왜 그런 불안하게 보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면 조철하고 같이 달러박스를 한배 타는 거고. 야, 똥 밟는 소리 하지 마. 나는 9번 자이언트엠이 대가리야. 그러면 9번 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왔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참 답답한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대본 경주, 역시나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놓고 가는 마필은 당연히 따라가도 되는 선취평 마필. 자, 빨리 좀 앞전에 붙일 수도 있고, 바닥에 누워 있어도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선취인 마필 아나짜리를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10장 또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8경주 달러박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마무리입니다. 9경주입니다. 뭐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저 강원랜드 가서 블랙잭 한번 10이나 11 되면 마무리 한장더 달라고 마무리 하죠. 그땐 왕자가 나와야죠. 왕자 장자가. 자 마무리입니다. 잘 먹고 왔을 거예요.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 자, 최대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갔다 매주질에서 1여 경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하루에 각 메인 승부 두 개씩밖에 안 잡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메인 승부가 너무 많으면 피곤하죠. 그 마침 뭐예요? 전부 메인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두 개씩 엄선해서 메인 승부를 때립니다. 과천, 제주. 자, 두 번째 메인은, 자, 4번 영광의 월드. 8번 미라클 한강. 아마, 현장 가면 얘네 둘이 한 10배 정도 대끼리로 아마 뚫릴 것 같아요. 10배. 자, 4번 영광의 월드. 8번 미러클 한강 둘중한 놈은 아웃입니다. 둘중한놈 아웃.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런 배당에 한 두세 마리 꺾으면 승부 가는 거죠. 가야죠, 승부. 자, 4번, 8번, 8번, 4번, 100길이를 뚜드러 패러갈. 아나짜리 한 마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로 멋지게 한번 마무리할 테니까,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촐하고 하이파이브 멋지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구경주까지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로 넘어갑니다. 예, 제주가 2경주, 4경주, 5경주예요. 2, 4, 5. 메인 승부는 4경주하고 5경주죠. 예.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곧바로 입금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 우리 요거 징검다리를 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자, 요번 경주는요. 3번마 한라봉이라는 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3번마 한라봉. 최근 능검 잘 봤고 데뷔전에서 대가리 땅 치고는 승군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많죠? 특히 6등급에서 5등급 올라오면서 아주 능력마들 아니면, 자, 요게 딱 그런 케이스에 걸린 것 같아요. 조철이 볼 때, 한 마리, 요거는,
제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요거는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당의 흐름을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주철이 노리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진검승부라는 마필입니다. 인기 한 4위, 5위 되죠? 자, 5번. 진검승부는 뭐냐? 얘는 데뷔전에서 출발이 상당히 빠졌는데, 어디 갔습니까? PDF 한번 봅시다. 자, 5번마 진검승부입니다.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렸죠. 출발이 무진장 빨랐는데, 갑자기 외곽 빠가식기 해갖고, 쉐익 하고 크게 밀렸어요. 뒤졌죠? 그 다음 경주 선행받고는 널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직전 경주는 800m에서 1000m. 제가 그랬죠, 아까. 아까 한라봉 설명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진검승부가요, 요때 우승할 때 한라봉보다 훨씬 여유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 거리 늘고, 승군전에 상대 세지니까 바로 깨갱입니다. 요번에 왜 노리냐? 자, 이제 경주 적응했고, 제가 볼 때, 얘는 선행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야시로 슬금슬금슬금슬금 나옵니다. 억지로 때리고 나와가지고는 외곽 돌 가망성도 많고요. 그래서, 한영민이가 말머리만 잘 해준다면, 이 5번마 진검승부를 한번 노려야 되겠다. 자, 달러박스에 붙이든 5번을 놓든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한 놈은 조철이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가 제주 2경주입니다. 아마 재밌는 승부가 될 겁니다. 재밌는 승부가 될 거예요.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4경주와 5경주. 메인 승부가 제주 4, 5죠? 제주 4, 5.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60점. 오늘 전부 승부처가 다 달러박스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놈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승부처 잡기도 별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 얘가 불안하고, 얘가 불안하고, 얘가 불안하고. 한눈에 탁탁탁 들어오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꼭 현장에서 강대가리 팔린다. 오늘도 강대가리 팔리고 부러진 놈들 많죠? 강대가리 팔린다고 너무 속지 말자. 자, 4경주입니다.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 자, 여기서도 이 거의 전대지 대가리죠. 역대 불패. 한집 빼고 다 대가리 잡았어요. 그죠? 자, 제주 4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첫 번째 메인. 반치한 데 가자. 요거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때릴 겁니다. 자, 6번마 역대 불패. 최근 전적 보면 대가리 맞죠? 최근 전적 보면 대가리 맞습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좌전지 파행으로 휴양을 갔다 왔었죠. 11월, 12월에.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부러졌죠? 오늘 뛰어서 부러졌던 푸른 신호등한테도 깨졌어요. 그럼 직전 경주는 뭐냐? 요때 전개가 조금 꼬였었는데, 박성광이로 딱 바꿔놓으니까 야무지게 갖다 때립니다.
이성민이나 이소연이 타던 걸음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 이제 승군전인데 삭시로 감량. 승군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승군전에 선행을 또 편하게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외곽에 뭐 7번 경성인도 빠르죠. 9번 금룡포가 또 빠릅니다. 얘는 외곽에서 감고 나서 안쪽에 또 갇히게 돼 있어요. 진로도 불안하고. 자, 그래서 이런 연유로 6번마 역대불패는 뒤로 돌아가는 마번이 되겠다. 당연히 이번 경주도 조철의 달라박스.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놈입니다. 직전에 전개 꼬였던 놈. 후배들이 올려준 조교 동영상 보니까 조교도 펄펄 날릅니다. 자, 요번 경주 요놈은 왔다. 자, 역대 불패에다가 때리기보다는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오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또 완장을 보고 있어요. 적어도 한 30배 정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30배. 메인 승부 30배 완장이면 마사에 거덜나는 거죠. 상황 끝나는 겁니다.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로 따따블 먹고 제주는 장거해죠. 5경주입니다. 자, 이제 3등급이에요. 1200 핸디캡 레이팅 60. 오늘 하나같이 인기 대가리를 제가 뒤로 돌리는 승부예요. 승부처는. 자, 5번마 제주 요격기라는 마필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 조철도 놓고 때렸다가 개망신 당했던 마필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20장짜리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 5번마 제주 요격기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제주 요격기 직전 경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잘 탔어요, 결대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맥없이 무너졌다. 이것도 우리 마친 경지죠. 티로스 놓고 강한 능력. 그죠? 자, 그 경주에서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제가 불안하다.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얘는 3군 올라오면서 이제 걸음에 정체기가 오기 시작을 했다. 자, 5번마 제주 요격기보다 한 놈 갖다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놈이 대가리 칠 겁니다. 분명히 그놈이 대가리 칠 거예요. 자, 한 마리만 오픈을 해드리면, 자, 바로 10번마 흥국강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외곽 선입에 붙여가지고 아마 타고 들어올 겁니다. 요놈 말고 때리고 들어올 달러박스 아나짜리에 붙여서 아마 10번마 흥국강타에 제가 한방 때릴 예정인데 5번마 제주 요격기는 받쳐만 가겠습니다. 자, 한 마리 오픈하는 거는 10번마 흥국강타를 배당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역시도 달러박스로 한 방 시원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까지, 제주 경마까지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2489 제주 245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